가만히 있었던 뉴욕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아, 뉴욕 증시가 간밤 좀 퍼렇게 물이 들었었죠. 부정적인 이슈들보다도 시장이 그동안 기대감이 워낙 커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오늘 장에서도 약간의 부진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가운데 나타났던 주요 시그널들, 여러 지표와 소식들 통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 중 하나인 PCE 물가, 9월에는 부합하는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6월부터 계속해서 낮춰져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는데 9월 들어서는 전년 대비 2.1%의 증가폭이 나왔고요. 그리고 함께 공개됐던 고용 쪽의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5개월내 최저치가 나오면서 고용 쪽의 견조함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놓고 연준의 스몰 컷에 가까운 금리 인하는 다시 한번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9월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대비는 0.2%, 전년 대비는 2.1% 상승을 했는데 다우존스에서 예상했던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고 연간 상승률 같은 경우는 21년 초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세부상도 함께 점검을 해보자면 이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는 2.7% 상승을 했고요. 또 주택과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0.3%의 상승을 보였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물가는 0.1% 상승을 하면서 올해 초 이후 가장 많이 오른 폭을 보였습니다. 개인소득은 0.3% 증가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소비지출 같은 경우는 0.5%의 증가, 전망치보다도 0.1%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갑을 여전히 활짝 열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6천 건으로 지난주 대비해서도 1만 2천 건 감소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이후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건수인데다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밑도는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계속해서 청구하고 있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주에는 186만 2천 건으로 직전주보다도 2만 6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줄어든 둔화되는 이유로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의 피해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해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일단 월가에서는 오늘 발표됐던 데이터들을 놓고는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 FOMC에서 연준이 스몰 컷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시간에서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애플과 아마존이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일단 두 기업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시간에서는 다시 한번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애플 쪽의 실적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 지난 3분기에 949억 3천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주당은 1.64달러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모두 월가가 예상했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고요. 다만 순이익 같은 경우는 229억 달러로 지난 분기 때 229억 달러에서 147억 달러로 크게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이 판결에 따라서 아일랜드에는 일회성 세금이 함께 포함이 되면서 어느 정도 감소되는 폭을 보였고요. 또 전체 매출 비중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폰의 매출은 긍정적이었고 맥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매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팀 쿡 CEO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아이폰 15의 판매는 14보다 좋았고 또 16은 15보다 좋을 것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그럼에도 시장은 이 중국 판매 불려의 우진 판매 우려와 관련된 이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시간에서 주가는 대려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개했던 아마존 쪽의 이 매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강력한 클라우드 수요에 힘입어서 예상보다는 나름 강력한 3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1588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43달러를 기록했고요. 전문가들의 매출액 전망치가 1572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기대치가 1.14달러였기 때문에 이 예상치들을 모두 웃돈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액은 27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9% 증가했고요. 또 1년 전 같은 기간의 매출 증가율인 12%보다도 견조한 성과를 보여주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급증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앞서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폭보다는 다소 못 미치는 모습이었지만 이 정도도 나름 견조한 성과다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고요. 이 아마존의 광고 부분도 월가 기대치와 일치하는 매출액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4%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오늘 뉴욕 증시에는 시퍼런 멍으로 작용이 됐는데 오늘 시간에서 발표한 애플과 아마존, 내일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줄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픈 AI가 가지고 온 소식입니다. 챗 GPT 검색 공식 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구글과 함께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7월부터 만든다라는 소식을 알려왔었죠. 서치 GPT라는 이름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오늘에는 공식 출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챗 GPT 검색은 실시간 웹 검색이나 뉴스, 뭐 데이터 제공이나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이 검색 서치 툴이 될 것 같고요. 검색 기능은 챗GPT.com에 들어가서 직접 이용을 해보실 수 있고 PC나 모바일 앱에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구독인 챗GPT 플러스와 팀 사용자들 그리고 서치GPT의 신청 대기자들은 오늘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챗GPT 기업용인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에듀 사용자들은 수주 안으로 접속이 가능할 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무료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몇 달 정도 추가적으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료 구독자들 위주로 먼저 진행이 된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시장에서는 오픈 AI가 챗 GPT 검색 기능을 내놓으면서 구글이 지배하고 있는 검색 시장 판도를 흔들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래픽만 놓고 봤을 때는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검색 시장은 구글이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1년 전엔 91.5%였는데 작년보단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1년 전에 3.01%에서 3.96%까지 오른 2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상당한 강자지만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죠. 이 챗 GPT 현재 주간 이용자 수가 2억 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색 서치 툴의 출시가 이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데이터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까지 하락을 하면서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던 테슬라 전기차 판매 부진 우려가 시장 안에서 재부상이 되면서 주가가 연일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주에서 먼저 발표됐던 데이터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최대 자동차 시장이라고 불리죠. 캘리포니아에서 3분기 신차 등록 대수 자료를 확인을 해보면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작년 동기보다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가운데 테슬라의 신차 등록 대수가 3.5% 감소하면서 투자자들은 전기차 판매 부진, 특히 테슬라의 판매 부진과 관련된 우려감을 키웠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난 9월까지 이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의 신차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6% 줄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테슬라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도 13.6%에서 12.1%로 1.5%포인트 낮아졌고요. 또 동시에 중국에서도 밀리고 있는 데이터가 나와서 시장에 더 충격이 가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 같은 경우가 3분기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라는 매출액을 내놨는데요. 같은 기간 테슬라가 252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테슬라보다도 더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BYD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에 힘입어서 판매량 신기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과 3분기 판매량도 역대 최고치를 찍을 수가 있었고요. 다만 이런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들이 있습니다. 현재 BYD의 올해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BYD가 세계 여러 지역에 공장 건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쓴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에는 더 큰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 테슬라 강세론자로 불리는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주식을 대거 매각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테슬라 주식을 6만 2천 주 정도 매각을 하면서 전날 종가 기준으로는 220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매도한 것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놓고 어느 당의 후보가 당선되던 테슬라의 주가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게 현재 미국 월가의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현 집권당이 민주당의 정권을 이어가더라도 전기차와 관련된 수혜가 이어질 수 있고 만약 공화당 쪽으로 이 승기가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는 풀이가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판매량 자체가 부진하다라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면서 연말까지의 투자 심리 계속해서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5시간 정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16번째 생일을 축하해주는 그 트위터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 안에서도 카멀라 해리스를 언급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카멀라 해리스가 진행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전쟁을 우리는 끝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세워질 것이고 트럼프에 투표해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해당 트윗은 몇 시간 안에 몇천 건 그리고 몇만 건의 노출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다만 간밤 비트코인은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채 현재 7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말 사이에 나올 추가적인 변동성도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